먼저 눈을 감는 아내가 무서워할까봐 마지막 노래를 불러주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화제 영상입니다. 92살의 할아버지 호아드셀에 나와 그의 아내 로라는 지난 73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스라의 자식 9명과 18명의 손자 손녀를 둔 이들 부부는 흰머리가 지긋해질 때까지 서로를 사랑했는데요. 하지만 로라는 지병으로 시력을 잃어갔고 치매 증상까지 찾아왔습니다. 결국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한 로라는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던 할아버지 세레나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상하게 쓰다듬으며 홀로 떠나가는 길을 무서워할까봐 애써 담담하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느린 박자의 노래를 부르던 할아버지는 결국 울먹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사랑 노래를 들은 아내 로라는 죽기 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마지막 사랑 고백을 잊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로라가 세상을 떠나고 닷새 뒤 할아버지도 아내를 따라 눈을 감았습니다. 이후 두 부부는 서로 같은 무덤에 묻혔다고 합니다. 백발을 휘날리며 헤딩을 하는 어르신의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LA 한인타운 한 공원에서 노인 축구대회가 열렸는데요. 환갑을 막 넘긴 막내 할아버지에서부터 78살 최고령 할아버지까지 그 열정적인 모습에 모두 넋을 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열정이 계속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RK9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